멸종 위기 중 맹꽁이를 구하려고 매일 새벽 도로와 숲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살이 14년 차인 외국인인데요. 한국의 야생동물보호법까지 공부하고 있는 폴 스콧 씨를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어떤가요? 맹공, 맹공, 맹 이런 소리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산시에 살고 있으며 탕정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폴 씨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3년 전에 새로운 동물 봤어요. 도로 횡단보도의 가운데 작은 개구리 봤어요. 아는 사람에게 이 동물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멸종위기 맹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맹꽁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왔나요? 새벽 3시 정도 잠에서 깼고 여기 와서 3시간, 4시간 정도 맹꽁이를 구조해야 했어요. 토로에 있으면 로드킬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인도는 아주 위험해요. 여기서 킥보드하고 자전거 사람들에게 많이 밟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돼요. 말 그대로 멸종 위기, 곧 사라질지 모르는 종인데 보호가 안 되고 있네요. 한국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보호법은 잘 작동하지 않고 핵심 문제가 많아요. 맹꽁이가 이런 곳처럼 사유지에 서식하면 보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환경청 선생님들이 사유지에 투력할 수 없어요. 사유지에 투력할 수 없으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직접 구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맹꽁이에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요. 보호법을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에게 이거 보내드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맹꽁이를 보호해야 할까요? 모든 동물은 생태계에 중요하고 한 종류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맹꽁이도 아주 중요해요. 맹꽁이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곤충도 더 많이 있어질 것 같아요. 폴 씨에게 맹꽁이는 네. 어떤 존재일까요? 맹꽁이는 제 삶에 엄청 큰 의미를 주었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매일마다 끊임없이 맹꽁이를 구조하는지 아마 어떤 사람이 아마 저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나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간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저도 마음이 죄책감이 있어요. Species that are in danger today could disappear entirely one day. If we don't protect nature, our negligence could come back to hurt us.